자, 윤석열이 지금 로이터 통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 난 최선을 다했고 그 결단 내린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완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번역 논란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WP 그 취재한 기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먼저 반박을 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날리면 2탄이네. 아 지금요. 아 이거 외신과도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아예 녹취를 공개했어요. 아이 억셉트라고. 주어가 명확하게 있는 아이가 있는. 근데 그 한국 말로 이제 그 써 있는 녹취 글을 보니까 윤석열 말버릇이 그대로 있거든요. 뭐라고 썼더라? 이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얘 말버릇인데 저는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 윤석열이 말한 그대로 전문을 담았다 이렇게 저는 확 느꼈는데 어쨌든 요 지금 날리면 2탄 2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4탄 5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 지가 일본 대통령이에요? 왜 남의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왜 남 얘기를 지가 하냐고요. 일본이 해야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사람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한국 사람들 안 듣는다?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안 듣는 거고. 아, 보도가 이쪽까지는 안 온다? 외국 사람들만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외신이니까. 내신은 안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면 큰일 나는 말을 외신에서 가서는 하는.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애가 바보같이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영어로 막 물어보니까. 그게 궁금했어. 이게 한국 언론이라는 단독 인터뷰를 안 해요, 윤석열이. 근데 외신 인터뷰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미국 형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외신을 통해서 얘기하면 뭐 영어로 소개될 텐데 그 누가 보겠어요?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보겠죠. 그럼 미국에서 아유 우리 성열이 좋은 말 했어. 이번에 오면 밥 한 끼 더 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외신에서 영어로 막 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한국말 물어볼 때랑 달리 그냥 망탕.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네, 할 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국내 언론과의 어떻게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그거거든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만한 애들인 거죠. 약자한테 자기 입장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망치로 때려가면서 막 강요하면 되지. 근데 외신은 형님들이 보시잖아. 또 되게 해외 무대에 나갔다고 생각해서 약간 우스케지거나 해외 안 나가도 외신이 오면 어째 형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더 이제 적나라하고 용감하고 무모한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윤석열 오히려 외신 보도 준비를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더 잘 그때 속마음을 더 잘 드러낸다. 과감하게. 네. 그리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빼먹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얘네들 특기잖아요. 어차피 항상 걸려서 문제 되면 꼭 뭐 하나 틀렸네 네. 오해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맞아요. 대통령실과 국힘당 쪽의 특징이고요. 맨날 그렇게 해도 또 똥을 밟아. 그게 진짜 신기해.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하니까 네. 국힘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지금 국익을 해치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갑자기 또 화를 또 진짜 앞뒤 다 잘라먹고 그때 날리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리면 이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제가 볼 때 놀라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신 발언들을 보면서 윤석열 야 이놈이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런 이제 놀라움을 미국도 이제 지금 느끼고 있을 거고 야 윤석열이 걔 일본 놈이야 뭐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기겠죠. 네. 오 일본 놈처럼 얘기하네. 뭐 등등 이제 미국도 놀랄 정도의 충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놀랐대요. 일본은 진짜 진심으로 놀랐어. 지금 그러니까, 윤석이 저렇게까지 발언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었어 제가? 그제 일본 대통령이었어. 아니 기시다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왔을 때는 아 진짜 참담합니다. 참. 그러니까.